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적인 문양으로 레진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자, 이 몰드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얘는 나중에 이런 책갈피 부분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레진은 이렇게 조금 짜주시고요. 흰색을 조금 섞어서 약간 연분홍 빛깔 저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펄을 살짝 넣어서 조금 더 반짝반짝이는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콕콕 찍어서 원하는 부위에만 색깔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드의 고유한 이 금색 문양은 살리고 바탕 부분에만 색깔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치마를 해볼 텐데요. 연보라색이 살짝 필요한 거라서 여기 한번 섞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는 진주나 비즈를 장식해줄 거예요. 치마 부분까지 색칠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경화를 해주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고리하고 치마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금색으로 조금 조금씩 홈이나 무늬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최대한 살려줄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흰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흰색을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은색보다는 글리터를 섞어주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살짝만 고름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조색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라이터로 기포를 없애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멍 부분에다가 비즈나 보석을 활용해서 장식을 해줄 건데요. 원하는 부분에다가 레진을 조금씩 발라주세요. 먼저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색 볼을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링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오링을 벌려주시고요. 벌린 오링에 파츠를 걸고 이렇게 걸고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장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오링을 활용해서 테슬 장식이나 다양한 파츠들을 걸어주시면 좀 더 화려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갓을 장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갓 모양의 프레임을 마스킹 테이프에 붙여주시고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와 갓 프레임이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실리콘 컵에 UV 레진을 넣어주신 다음에 검정색 조색제를 이용해서 색깔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색깔에 글리터를 살짝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가 검정색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신 다음에 삿갓 프레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막대를 이용해서 골고루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라이터를 이용해서 표면에 생긴 거품들을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비즈를 이용해서 갓에 끈을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고리와 끈을 같이 넣어주신 다음에 받아주시면 갓 끈까지 연결이 된 모습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짜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 문양으로 레진 공예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세련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던 책에 걸어주시면 한국 느낌이 나는 책갈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느낌이 훨씬 나는 레진아트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